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예쁜 선인장 일러스트 엽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깔마다 선인장이 주는 느낌이 달라지는데요.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 초록색 계열의 일반 선인장, 기본 선인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초록색 계열의 펜들을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초록색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먼저 스케치하겠습니다. 오늘은 선인장을 아래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가운데 큰 줄기를 4등분을 해서 테두리를 그려주세요. 아니면 한꺼번에 큰 덩어리를 그리고 나중에 채색한 다음에 흰 젤펜을 이용해서 등분을 나눠주어도 괜찮습니다. 큰 덩어리를 그리셨으면 양쪽에 작은 선인장 줄기를 3등분으로 나눠서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겉 모습이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자유롭게 초록색 계열의 펜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냥 군데군데 마구마구 칠해주시면 됩니다.